반드시 분양 정보가 아닌 핵심 부동산 정보. 왜 집을 6월에 팔아야 되는지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있잖아요. 예. 그리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. 오피스텔에 분양을 하려면 다른 거 다 보지 마세요. 제가 많이 쓰는 방법이죠. 궁금의 기술. 스세권을 점검하세요. 이러는 거예요. 스세권을 점검하세요. 이게 뭐야? 이게 무슨 얘기야? 스세권이. 이런 거 던져주는 거예요. 스세권 아시죠? 스세권 모르세요? 모르시는구나. 역세권은 아시죠? 스세권은 뭘까? 스타벅스가 있는 곳. 그걸 스세권이라고 해요. 오피스텔이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입니다. 스타벅스가 들어있는 근방의 오피스텔은 분양이 잘 됩니다. 왜죠? 스타벅스 때문에 아니요. 스타벅스가 들어갔다는 건 상권이 좋다는 얘기예요. 인구 밀도가 높다는 얘기야. 이미 끝났어요. 걔네가 조사가. 내가 할 필요가 없어. 스타벅스만 보시면 돼요. 걔네는 가맹점의 지경이에요. 지경이거든. 100% 지경이거든. 대한민국 최고의 상권 분석가가 잡은 거예요. 저희 오피스텔에 스타벅스가 있어요. 끝났죠, 게임. 그런 거 알려주는 거예요. 상가를 얻을 때, 똑같은 상가를 얻을 때 전세가 똑같은 1억 4천입니다. 아니면 월세, 보증금이 1억 4천입니다. 하나는 남양이고요, 하나는 북향입니다. 어떤 상가를 얻으실 겁니까? 장사 안 되는 거예요, 그러니까. 북향을 얻으셔야 돼요. 이런 거 알려주는 거죠. 부동산 전문가 아니시고요. 네, 아니에요. 이런 정보를, 알짜 정보를 알려주시는 거예요. 집은 남양인데요. 상가는 북향입니다. 요즘 같은 땡볕에 남양입니다. 볕 잘 들죠? 도로가 이렇게 있어요? 한 상가는 북향이고 한 상가는 남양입니다. 그늘져 있어요, 북향은. 그죠? 어느 골목으로 가실 거예요? 그늘진 대로 다니잖아요. 남양인데 사람이 안 다녀요. 그래서 유럽이나 미국을 가면 다 이렇게 다르죠. 다 치는 거예요. 차양은 사람들 다니라고. 그건 남양은 상관없어요. 그러면. 근데 우리는 그런 데가 없잖아요. 그런 거예요. 그런 정보들. 알짜 정보를. 저만 알고 있어요. 안 알고. 지금 그런 거니까.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. 정보는 오픈해야 됩니다. 제가 유튜브에 다 오픈하잖아요. 네. 너무 좋았어요. 어떤 사람들은 삐 처리해요, 막. 짜증나지 않아요? 삐! 오이씨! 낚였어, 이씨! 저는 다 오픈해요. 이제는 정보를 공개해야 됩니다. 그게 자신감이고 전문가처럼 보이게 하는 거예요. 오픈하세요. 네. 감사합니다. 목소리가 문제가 아니었어요? 네. 다음, 홍지인님. 카카오톡에서 이북 받는 법을 알려드립니다. 카카오톡의 친구찾기에서 그냥 제 이름 김효석을 검색하시면 플러스 친구가 뜹니다. 채팅방에 클릭하시면 되고요. 여기에 추가 버튼을 눌러주세요. 그럼 저랑 친구가 된 거예요. 확인 누르시면 바로 친구가 되고요. 아래쪽에 이북 받기라고 보이시죠? 여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. 바로 다운됐죠? 여기를 클릭하면 또 다운로드가 돼서 이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 이거는 화면상에 보이는 거니까 또 다운로드를 한번 더 눌러주세요. 내 휴대폰에 들어와 있습니다. OBM 설득 마케팅 80페이지 오프닝 부분까지만인데요. 도움이 되실 겁니다. 앞으로 저랑 친구 되셨으니까 다양한 강좌나 또 자료들 보내드리겠습니다. 카톡에서 계속 뵙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